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시죠. HBM의 기술력 격차가 왜 발생하느냐.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내는 희망적 보도자료는 그동안 많지만 주가가 반등이 안 되는 겁니다. 주가는 아주 냉정하지 않습니까? 두 회사 이름 기술력 제조공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삼성은 TCNCF 방식을 쓰고, 이거는 여기에 여러분들 D램을 쌓아 올릴 때 D램과 D램 사이에 필름을 까는 겁니다. 이렇게 필름을. 필름을 깔아가지고 여러분들 만드는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어드밴스드 MRMUF인데 이 사이에 MUF라는 액체성 소재 에폭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주입해가지고 한꺼번에 빵을 굽듯이 딱 눌러가지고 고착하는 방식을 쓰는 모양입니다.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TCNCF 방식은 삼성전자, MRMUF, 이게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야, 이 공정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예. 삼성전자의 TC 본딩 방식은 반도체 D램 사이에 필름을 끼워 넣어가지고 열과 압력으로 눌러가지고 이름들 굳히는 방식이고, 어드밴스드 이름들 MUF 방식은 실리카 에폭시라는 그런 액체를 이름 주입해 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뭐죠, 그냥 굳히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4월 달에 5세대 제품을 납품을 해 가지고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가지고 완전히 시장을 여러분들 SK 하이닉스에 빼앗긴 중요한 요인은 이 생산 공정상에서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삼성전자의 NCF 방식이 고대역폭 메모리 수율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예, 이 AI 박사께서 삼성전자의 NCF 방식이 필름을 까는 방식이 HBM 수율을 올리는데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SK하이닉스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일부 도전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AI도 그렇게 좀 모호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제조공정상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데 이게 나온 지가 좀 1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네요. SK하이닉스의 어드밴스드 MRMUF 방식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 예,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여러분들 AI한테 부탁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예, 여기 나오네요. 핵심은 뭔가 하니까 이 제조공정의 차이가 현재 수율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따라오기가 어렵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TC 본딩 방식을 하고 SK 하이닉스는 어드밴스드 MRMUF 방식을 했는데, 그러면 MRMUF 여러분들 제조공정이 우수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시행착오나 경험이 다 축적되어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기술 격차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 SK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MRMUF 기술은 반도체 업계에서 최초로 도입된 기술로 SK하이닉스가 대량 생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SK하이닉스의 MRMUF 기술은 삼성전자의 TC 본딩과 비교했을 때 속도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게 1년 전인데 SK하이닉스가 현재 약 50%의 수율이지만 그 사이 80%를 뛰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진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 수치를 55%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0%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1년 사이에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현재 NCF 본딩 기술 단계에 갇혀 있어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여러분들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본딩 기술을 여러분 선택했고 SK하이닉스는 어드밴스드 MR, MUF 여러분들 방식을 했는데 공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MR, MUF 방식이 훨씬 더 우수한 겁니다. 수율을 올리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압차해가지고 MR, MUF 여러분들 제조 공정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아마 뭐 이 SK하이닉스의 그런 에폭스라는 여러분들 그 액체 물질을 제공하는 업체가 아마 계약으로 2024년이나 2025년까지 독점 공급으로 아마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방법을 채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조 공정상의 문제를 저는 굉장히 의심하는 거죠. SK하이닉스는 MR, MUF라는 정밀 도포 기술을 통해서 에폭시 플럭스의 결점을 보완하는 데 성공하며 삼성전자의 NCF 기술에 비해서 우위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제조 공정상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 SK하이닉스의 이런 방법을 도입하더라도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술 격차가 6개월 이상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에 여러분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성이 SK하이닉스 제조공정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 나믹스와 SK하이닉스가 기술 개발을 하면서 협업을 했고 나믹스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5년간 SK에만 납품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은 5세대 HBM까지 TCNCF 공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율이 낮은 공정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류 언론들은 이런 문제를 잘 언급 안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야 이게 어떻게 8개월째 이렇게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냐. 이거는 분명히 제조 공정상의 문제가 있다. 그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삼성전자가 채택한 TC 본딩 방식이 여러분들 수율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화려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시장에서 당분간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 삼성전자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제조공정을 선택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한번 가버리고 나면 그래서 도시바가 이런 반도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이 제조공정을 선택하는 것이 엄청난 결단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추적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 시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데 제품 개발하면 뭐하나 수율이 안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이언트에게 왜 수율이 안 나오지? 왜 수율이 안 나오는 거야? 원인이 뭐지?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게으른 거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조 공정을 다른 걸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서도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이미 출발해버린 그런 길을 다르게 걸어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한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멋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그래도 뭐 잘 극복은 하겠습니까만은 이번에 뭐 치명적인 여러분들 그런 타격을 받은 겁니다. 뭐 초격차가 어떻고 뭐 그렇게 야단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인간이든 회사든 나라든 간에 그만하면은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만하면은 제가 이제 이과를 나왔으면은 조금 더
정밀하게 알 수가 있을 건데 그런데 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속속들이 기술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문제를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